근데 저는 가 뭔가 좀 그런 향기가 나요. 옛날에 그 삼성 SDI 향기가 자꾸 나요. 저는 뭐 방송에서는 이런 얘기 다른 데서 안 했는데 상당히 주가가 진짜 굉장히 강력하게 상승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되게 좀 다크호스로 좀 보고 있어요. 오히려 삼성전자보다 가 훨씬 더 좀 드라마틱하지 않을까. 염블리 염승환 부장이 알려주는 4월 실적 시즌 이후 투자 전략과 탑픽 종목, 시장 전망과 주도 종목에서 만나보세요. 주식대학 봄학기 수강생 전원에게는 무료로 VOD 수강권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3프로TV의 정프로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은요, 팟캐스트 신과 함께 업로드됐던 음원을 재편집한 영상입니다. 이 3프로TV 유튜브 채널 생기기 전에 저희가 제작했던 컨텐츠들 가운데 자 이건 여러분이 꼭 들으셔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선별해서 업로드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투자에 대한 초심 이거 다시 한번 좀 다지시고 또 기틀을 탄탄하게 하시는데 도움 드리기 위해서 꾸준히 앞으로도 좀 선별하고 재편집해서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의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팟캐스트 신과 함께 주말 특집 투자는 책과 함께 안녕하세요. 무조건 함께야. 아, 그럼요. 함께 함께 해야죠. 투자는 책과 함께 오늘 인사드립니다. 정영진입니다. 이진우입니다. 김동완입니다. 네. 아유, 오랜만에 이름을 얘기하네 우리가. 자, 어쨌든 오늘은 이제 투자는 책과 함께 그렇죠. 나는 아 이제 본론 들어가는 되게 힘들다 그죠? 네. 네. 그래서 책을 또 소개를 우리 정신인 프로가 직접 이제 해주실 텐데 어떤 저자의 어떤 책을 오늘 소개를 해주실지 준비 되셨죠 우리 정신인 프로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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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을 한 보따리 갖고 오셨어요 근데 그중에 뭘 소개해 주시려고? 예. 어떤 겁니까? 원래는 제가 워렌 버핏의 위대한 동업자 찰리 멍거라는 책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네. 이 책이 어떤 책이냐면은. 찰리 멍거가 94년 4월 달에 그 USC에서 남가주 대학이 예, 남가주 대학교에서 네. 강연을 했습니다. 네. 그때 1시간 반 정도 A4 용지로 한 20장 정도 되는 분량의 강연을 했는데 그 내용하고 그다음에 2년 정도 뒤에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또 강연을 했는데 네. 학생들 상대로 강연을 했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찰리 멍거의 중요한 발언들 네. 이런 거를 이제 편집을 해서 이래 만든 책입니다. 근데 구성이 약간 좀 제가 요 방송 나오려고 찰리 멍거에 관한 그 글들을 읽어봤거든요. 네. 읽어봤는데 뭐 이 책도 아주 훌륭한 책이긴 한데 그 구성이 약간 좀 제가 설명하기에 좀 소화하기 예 소화하기가 좀 힘든 그런 차례로 돼 있어가지고 한 5개의 책을 짜집게 해가지고 말을 하려고 합니다. 5개 힘들면 책. 그렇게 합니까? 통상? 정프로 예. 뭐 읽다가 힘들면 한 5권 더 읽어버려요? 아, 그게 아니고 이제 설명하려다 보니까 이게 좀 설명에 힘든 게 있어서 특별한 어떤 예. 책 하나를 집중적으로 소개하기보다는 그 찰리 멍거라는 사람의 인물에 좀 집중을 해서 그 예. 사람의 뭐 투자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좀 여러 책들을 교차해서 좀 소개를 해주신다는 거죠? 네. 워렌 버핏이 말하기를 멍거리즘이라고 하거든요. 멍거리즘? 멍거리즘. 예. 아, 그런 말이 있어요? 예. 멍거주의 뭐 이런 건데요. 예. 아니, 근데 이 찰리 멍거라는 사람은 워렌 버핏이랑 쌍두마차잖아요. 근데 왜 저는 2년 전까지만 해도 찰리 멍거라는 사람 이름을 거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존재 자체를 몰랐죠. 네. 엄청 대단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안 알려진 거예요, 이 사람은? 아니, 저만 찰리 멍거는 일단 앞에 나서는 걸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그런 성격이고 아, 약간 정체진 스타일. 아, 그런 제가 뭐 비교할 만한 그런 상대는 아니고 댓글에 따라 결정되는 스타일. 나서길 싫어하고. 네. 찰리 멍거. 좀 개팍한 측면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워렌 버핏이랑은 틀리네. 아. 워렌 버핏이 그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책이 총 5권인데 예. 첫 번째는 찰리 멍거 자네가 오라라는 책인데요. 예. 첫 번째가 찰리 멍거 자네가 오라. 예. 아 이거는 아니, 제니 로우라는 사람이 아, 제니 로우. 예. 찰리 멍거와 찰리 멍거 가문 사람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인터뷰를 한 겁니다. 몇 번 요청 부탁을 해가지고 네네네. 겨우 찰리 멍거가 이제 허락을 해줘서 이제 인터뷰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작성. 찰리 멍거를 직접 인터뷰를 했어요. 네, 네. 그리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워렌 버핏의 위대한 동업자라는 책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건 선생님이 번역하신 그 통섭과 투자라는 책이 있고요. 예, 통섭과 투자. 통섭과 투자. 예.
라는 책이 있고 그다음에 그 투엔즈 투자 자문의 박성진 부사장님이 번역하신 현명한 투자자의 인문학이라는 책. 현명한 투자자의 인문학. 인문학의 인문학이에요. 네, 인문학입니다. 인문학. 아, 인문학. 네. 그다음에 스마트한 생각들이라는 책입니다. 이게 다 뭔가 관련된 책이에요?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책도 있고 네. 그렇지 않은 책도 있고. 근데 이게 뭔가가 쓴 책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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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멍거리즘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좀 제가 참고하기에 좀 좋아서 예, 다 소개하겠다 이런 거는 아니고 그게 이제 주요 아이디어만 하나씩 뽑아서 말씀드립니다. 아, 우리 또 청취자분들 힘드시겠네. 이게 다섯 권 중에 다섯 권 다 사야 되나 지금 다섯 권 다 사기 좀 부담스럽고 고민하시겠는데 이 중에 좀 쉽게 읽을 만한 책 하나가 있다면 뭐가 있고 아니면 조금 투자에 좀 경험도 있고 좀 깊이 좀 공부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읽으면 좋은 책이 뭐 있는지 하나 정도씩만 찝어주실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통섭과 투자라는 책하고 네. 그다음에 현명한 투자자의 인문학 그리고 하나 더 한다면 스마트한 생각들 그렇게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통섭과 투자, 현명한 투자의 인문학, 스마트한 생각들. 예. 저는 세 권 중에 통섭과 투자라는 책을 이건 선생님 때문에도 그렇고 최근 들어서 휴가 가서 읽었는데 네. 괜찮아요. 네. 괜찮은데 읽기가 이렇게 썩 좋은 거는 아니더라고. 네, 네. 네. 비교적 조금 어려운 내용도 있고. 네. 그러니까 초보자, 완전 초보 투자자들보다는 예, 통섭과 투자는 총 중급 정도의 투자자들이 읽으면 딱 맞는 책인 것 같아요. 네. 이 책들은 뭐 해당 번역하신 분들이 나와서 소개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번역한 분들도 만만치 않죠, 이분들이. 네, 네. 맞아요. 아, 네. 네. 아니 우리 저 정신 프로님은 책을 한 달에 몇 권 정도 보세요? 옛날에는 책 읽는 걸 별로 안 좋아했는데 네. 한 4-5년 전부터 한 2-3일에 한 권 정도? 2-3일에 한 권이요? 예. 그 정도 읽는 아, 2-3일에 한 권 어떻게 대단하시네. 하루에 서너 개씩 그 팟빵을 하는 자기하고 비슷한 거야. 아, 그렇습니까? 뭐가 다르겠어. 아, 그럼 2-3일에 한 권씩 투자 관련된 책만 읽으세요? 아니면 다른 책들도 좀 읽으세요? 요즘은 투자 관련 책보다는 다른 책들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과학 서적들 그런 거 위주로 많이 있습니다. 투자 관련 책은 별로 안 읽으시는 거예요? 더 읽을 게 없구나 이제. 투자 관련 책은 더 읽을 게 없는 거는 아니고요. 사실은 어느 정도 읽으면 그 내용이 그 내용이고 그 내용이 그 내용이고 아, 그리고 또 10권 중에 7, 8권은 이발사들이 만든 책이라서 아, 또 걸러내야 되고 투자 관련 책이 이제 크게 두 가지 종류인데 네. 하나는 투자 철학과 관련된 책이고요 네. 하나는 전략 투자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죠 아니면 또는 기업 분석과 관련된 그런 책이 있을 텐데 투자 철학과 관련된 책은 굉장히 많고 사실은 투자 방법 어떻게 기업을 분석하는지 그런 거에 관련된 책은 상대적으로 적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나와 있는 책들이 대부분 투자 철학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몇 권을 읽어 보면은 어느 정도 네.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내가 만약에 투자를 그래도 좀 내 인생에 있어서 비중 있게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네. 있는 사람이면 일단 그러니까 분석한 방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책 한 몇 권 정도에 네. 그다음에 철학 투자 철학 관련된 책 몇 권 정도를 읽으면 그래도 한 1차적인 준비가 좀 마련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 사람마다 다른 것 같고요. 네. 지난번에 제가 추천해드린 한 20권 정도 읽으면 충분하다고. 아, 그 안에 전략도 있고 철학도 네. 있고 그렇습니까? 네. 아, 저희 그 방송 게시판 들어가 보시면요, 우리 정채진 프로가 지난 그렇죠 방송에서. 네. 저 추천해줬던 20권의 책이 딱 목록별로 준비가 가끔요 우리 댓글 중에 정채진 프로가 추천한 책 이제야 다 읽었습니다라는 그런 댓글들이 아 실제로 이제야 이제 왜냐하면 그게 책이 한두 권이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20권이니까 근데 이제 맞아요. 이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채진 프로가 그때 5시간 정도의 우리 솔직한 토크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 책을 10권 가까이 이렇게 추천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 또 주식 투자를 하려는 입문자 이런 분들은 아 책을 읽어야 저 경지에 가는구나 그런 생각들을 굉장히 강하게 했고 또 사실은 그런 그 간접 경험 책을 통한 간접 경험 없이 훅 들어갔다가 실패 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야. 네. 그래서 내가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 얻은 거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때 그 우리 제목도 그거 아니었어요? 네. 마지막도 처음도 뭐 공부다 뭐 이런 거 했었는데 그런 자각을 주신 것만 해도 네네. 사실 우리 투자자분들에겐 굉장히 큰 선물을 준 거죠. 저도 사실
투자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네네. 그 책을 통해서 가르침을 준 분들이 있거든요. 예, 우리나라에 아, 이 책 좀 읽어봐, 저 최진 씨 이렇게. 책 저자가 있습니다. 아 예. 그 이제 지금은 VIP 자산 운용 두 오너인데 최준철 씨하고 김민국 씨인데 그 두 분이 예전에 iTuja.com이라는 그 웹페이지를 만들기도 했고 네. 그다음에 서울대학교의 학생일 때 투자 관련된 신문을 이제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예예 예. 그걸 네. 보고 이제 좀 배우게 됐죠.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쓴 책이 초보자가 들어가기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책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 내용이 뭐 허술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알차면서도 초보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책이 있거든요. 그게 한국형 가치 투자 전략이라는 책이랑 그다음에 제가 책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V차트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책입니다. 그 책 두 권이 처음 입문하는 사람이 읽기에는 굉장히 좋고 실제로 정치적인 프로도 그랬고 네, 네. 네. 저는 그 책 보면서 굉장히 많이 배웠고요. 네. 또 아까 투자 철학과 관련된 책은 많은데 투자 분석하는 방법이나 뭐 그런 방법론에 관한 책이 별로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이 두 책은 그 방법론에 맞아요. 대해서 네. 얘기를 하고 있는 책이거든요. 그리고 네. 실제 사례를 조금 지금은 한 십몇 년 지난 책이라서 소개되는 기업들이 지금 주식시장하고는 아웃데이트된 그런 느낌이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여전히 그렇죠. 예, 읽어볼 만한 그런 책이 있습니다. 뭐 지난번에 우리 정채진 프로가 처음에 나오셨을 때 첫 시간에 자, 그 투자에서 처음 성공을 거둔 기업 했을 때 좀 생뚱맞았거든. 네. 좋은 사람들. 팬티 만드는 회사 그거 해가지고 아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굉장히 어? 이건 뭐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죠? 네. 근데 한 20년 전에 뭐 이런 책들 읽어보면 그때 우리 피터 린치 책도 그랬잖아요. 무슨 장례 업체에 투자하라 뭐 이랬는데 사실 시대가 변했으니까 그런 부분은 있으나 사실 관통하는 부분은 아마 네네. 여전히 남아있을 거란 얘기지. 네. 자, 이 투자하는 책과 함께 했더니 벌써 또 정신 프로님 7권 나왔어요. 지금. 아, 이게 참 이래서 우리 정신 프로님. 끝내기가 쉽지가 않은데 여튼 뭐 오늘은 그 멍거리즘 그 찰리 네. 멍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신다고 그렇죠. 하니까 일단 찰리 멍거라는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알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뭐 하던 사람인지 네. 이름이 찰리고 성이 멍거예요 그럼? 그렇죠. 멍거가 성이고 예. 그렇죠. 그, 원래는 찰스 멍거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S가 묵음인지 아니면 그냥 찰리가 애칭이라서 찰리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이름은 찰스 티 티는 이제 중간 네네, 미들네임인데 멍거 멍거 멍거란 성이 흔한 성은 아닌 것 같은데 별로 못 들어본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요. 이분 저는. 말고는 멍거라는 성은 들어본 적 없는데 어디 쪽이에요? 멍거가 독일계 성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네. 독일계 성인데 영국으로 건너갔다가 네. 아메리카에 처음 멍거 가문이 들어온 게 1600년대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초창기에 네. 넘어온 그 내용도 거죠. 책에 나와요? 갑작스럽게 저는 돌발 질문을 드린 건데 예, 책에 어떻게 나옵니다. 알아요? 아 나와요? 예, 예. 참 좋은 책이군요. 그래서 이제 그 조상들은 이제 1600년대 미국으로 건너와서 네. 뭐 농장 같은 거 했겠죠 뭐. 그거 말고는 뭐 그렇게 자세하게 나오지는 네.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멍거의 할아버지가 연방 판사였고요. 아, 잘 나간 집안이구나. 네, 아버지도 변호사였고, 그다음 네. 찰리 멍거 본인도 변호사 출신입니다. 뭐야, 금수저네. 네, 금수저는 아닌 게 네. 찰리 멍거가 이제 인터뷰한 내용들 이렇게 보면은 책 내용을 보면은 네. 어린 시절에 그렇게 썩 부유한 집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연방 판사 조부가 있는데도 네. 뭐 그 시대 상황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너무 잘 산다 뭐 이런 정도는 워렌 버핏도 그랬지만 찰리 멍거도 물려받은 재산이 거의 없었고요. 네. 예, 멍거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는 물려받은 재산은 없지만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부모님한테 배웠고 그다음에 훌륭한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재산이었다 뭐 그렇게 아. 얘기를 하거든요. 예. 어렸을 때부터는 뭐 이렇게 막 주식 투자 이런 걸 좀 잘했어요? 아니요 어릴 때부터 주식 투자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멍거는요. 아. 예. 그럼 언제부터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사업에 뛰어든 거예요? 멍거는 주식 투자를 이제 본격적으로 한 거는 62년 정도로 보여지고요. 예. 그 전에는 이제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을 나와서 네. 변호사를 합니다. 변호사 네. 생활을
좀 하다가 변호사 생활하면서도 사업을 합니다. 그 지인들하고 같이. 네. 그래서 제조업체를 하다가 네. 그 제조업체를 팔고 그 돈으로 그 다음에 부동산 개발업을 합니다. 그럼 괜찮게 했는 모양이네요. 네. 사업은 부동산 개발업 통해서 첫 100만 불을 벌었다고 하거든요. 100만 불? 예. 그 당시에? 그 당시에 60년대 초반에 100만 불이면 엄청난 예. 거지. 뭐 600만 달러의 사나이 뭐 이런 그렇지. 아, 네. 그러네. 그거보다 뒤니까 나름대로 돈을 많이 벌었던 거죠. 부동산 개발업을 해서 아파트 짓고 근데 부동산 사업도 다주택자였다는 뜻이네요. 다주택 자는 아니고 아, 아파트를 이제 지정주의 트라우마 있거든요. 앞으로 아 예 부동산 개발하는 그런 아. 예, 아파트먼트 지으면 이 찰리 멍거가 하는 얘기 중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조경을 예쁘게 하면 네. 조경에 들어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아. 가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됐다. 요즘 우리나라에 짓고 있는 아파트들 보면은 조경이 다 좋잖아요. 근데 그게 가성비가 되게 좋은 거예요. 그 투자하는 거 대비해서 훨씬 더 많이 뽑아낼 수 있으니까. 근데 있잖아요. 그 실제로 미국 사람들은 집을 이제 이사 가야 되겠다 하면 수리를 해요. 우리는 아, 이사 갈 건데 뭐 수리하냐 그러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자기 집 내놓고 집 팔고 이사 갈 때 예, 내부 인테리어를 해요. 그래야 비싸게 뭐냐면, 받으니까. 예를 들면 그 주방, 부엌이 좀 별로 약점이다라고 생각하면 부엌에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그라닛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해요. 그러면 투하 자본이 얼마냐면 부엌을 고치는데 우리가 5만 달러를 썼다. 그러면 집은 70만 달러였는데 80만 불을 받는 거예요. 지금 얘기가 그런 맥락. 그게 일종의 관행이에요. 그런 사람의 습관이에요. 네. 네. 미국 사람들의. 네. 실제로 그렇게 해서 매물로 내놓으면 70만 불쯤밖에 못 받을 집이 80만 불에 팔린다는 뜻이니까. 실제로. 왜냐하면 그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기 때문에. 소비자의 심리니까 그건 어쩔 그렇죠. 수 없죠. 네. 지적사항을 굉장히 이거는 괜찮은데요. 이렇게 바꿔버렸을 때 그 10만 불의 갭은 되게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 말은 소비자들은 부엌이 좀 지저분하고 낡은 70만 불짜리 집을 보면서 이거 한 5만 불 드리면 깨끗해지겠으니 이 정도 가격이 괜찮다고 생각을 못한다는 뜻이네요.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굉장히 집을 고를 땐 감정적이 돼요. 눈으로 보여주면 그렇죠. 맞아 들어갈 때 딱 그냥 어떤 느낌인지가 그렇죠. 그 집을 내가 꼭 사야겠다는 마음이 들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 찰리 멍거는 항상 꽃길만 걸었던 건 아니고요. 30대에 좀 불운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결혼을 21살에 했는데 실패했고요. 그 다음에 첫 와이프를 통해서 자녀 셋을 낳았는데 장남이 9살 때 백혈병으로 아이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21살 때 결혼한 그 와이프. 네. 그런데 그 아내는 그럼 이혼을 해요? 예, 이혼을 합니다. 첫 번째 와이프 성은 모르겠는데 이름이 낸시거든요. 낸시. 성은 먼 거예요. 예. 어떻게 알았어요? 당연히 먼 거지. 맞아요? 네, 두 번째 와이프 이름도 낸시입니다. 거의 또 먼 거예요. 예. 두 명의 낸시랑 결혼한 사람입니다. 그래요? 그건 우연이다. 그죠? 아, 낸시가 이상형인가? 그냥?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름이 낸시야 그러면 바로 결혼. 그리고 생일도 1월 1일생입니다. 이 찰리 멍거가. 찰리 멍거가. 네. 아. 1924년 1월 1일생. 어휴, 24년 우리나라 95야, 95. 네. 대단하다. 네, 그때 이제 첫 와이프랑 이혼하면서 첫 아들도 죽고 그다음에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좀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제조업을 할 때 그때도 이제 제조업체가 어떤 회사였냐면은 음극선 오실로그래프를 만드는 회사를 인수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게 그 당시에는 뭐 첨단 뭐 테크놀로지 IT. 예 그런 회사였나 본데 찰리 멍거가 그걸 인수한 걸 굉장히 후회를 합니다.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그래서 그 이후에 찰리 멍거가 IT 기업에 투자를 안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힘들다라는 거를 몸소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완벽히 이해할 수 없는 사업이라 그랬나? 네, 네. 그러니까 뭐 CG 캔디나 코카콜라나 이런 거 워런 버핏이랑 그렇게 제조하고 네. 그러다 그럼 저 워런 버핏을 만난 거예요 중간에? 워런 버핏을 만난 거는 59년에 처음 만났고요. 둘 다 네브라스카 그 오마하 출신인데 네네. 행동 반경이 그렇게 멀지도 않았는데 처음 만난 건 59년이고. 처음 들은 거는 57년에 이제 워렌 버핏이 네. 다른 사람 통해서 찰리 멍거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 저기 사업 잘하는 놈 하나 있다더라. 똑똑한 사람이 있다더라. 네. 그런 얘기를
들어서 59년에 이제 처음 만납니다. 근데 처음 만났을 때 두 사람 다 서로한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예. 굉장히 매력을 많이 느꼈는지 의기투합도 되고 그랬는데 정작 사업을 같이 하기 시작한 거는 그보다 훨씬 뒤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워렌 버핏은 투자 조합이 조합 형태로 그 지인들의 돈을 모아가지고 투자를 하는 그런 걸 하고 있었고 찰리 멍거도 62년부터 자기만의 독자적인 투자 조합을 운영을 합니다. 휠러 멍거라는 그 투자 조합을 운영을 하거든요. 뭐 요즘으로 치면은 부티크 뭐 그런 느낌. 부티크? 예. 부티크는 뭐예요? 뭐 정식 투자 자문사나 뭐 이런 건 아닌데 아니고. 투자 조합 형태로 만들어서 지인들 돈 아는 사람 돈 투자해 갖고. 예. 근데 이제 그때 수익률이 찰리 멍거가 62년부터 69년까지 연평균 수익률 37% 정도를 냈다고 하거든요. 그때 주식 올라갔던 그 평균 지수는 얼마나? 다우지수에 대한 얘기는 책이 없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거뒀다. 예, 37%니까 30%니까. 예, 굉장히 높았는데 근데 그 69년에 워렌 버핏은 투자 조합을 청산을 하거든요. 그때가 거의 꼭지였습니다. 워렌 버핏이 예, 69년이. 근데 찰리 멍거는 계속 투자 조합을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70년에서 72년 3년 동안에 한 마이너스 14% 정도 손실을 보고 3년 동안 토탈해서 예. 그때 다우 지수가 한 12% 빠졌는데 73년, 74년도에 찰리 멍거가 좀 수익률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73년도에 13% 다우 지수가 빠지는데 찰리 멍거 투자 조합은 32% 빠지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또 다우 지수가 23% 빠지는데 찰리 멍거 조합 지수는 31%가 빠지고. 어유, 박살났네요. 예, 박살났습니다. 그래서 찰리 멍거가 그 당시에 자기 돈 잃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 돈 이제 투자 조합 형태로 하다 보니까 돈 잃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다음에 75년도에 73% 수익이 나면서 73%요? 예. 그러니까 많이 빠졌으니까 예, 어느 정도 회복한 다음에 76년 초에 이제 파트너십을 청산을 합니다. 그리고 무슨 바이오조 하나 들고 있었나 보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워렌 버핏하고 같이 합류를 해서 이제 근데 뭐 하죠. 책에 나와 있습니까? 워런 버핏과 찰리 멍거의 동업이 그때 시작됐다는 건데 네. 누가 먼저 제안을 했다고 그래요? 그거는 서로 누가 제안을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서로 이제 의기투합을 해서 같이 서로 많이 끌려 있는 상황이니까 선수끼리 서로 알아봤겠죠. 그리고 이제 투자 종목이 투자 비중이 정확하게 일치했던 건 아닌데 서로 얘기도 하면서 같은 회사에 같이 투자하기도 하고 예,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게 된 거죠. 기업 탐방 가면 맨날 만나. 예, 뭐 그런 식으로. 찰리 또 왔니? 이런 거야. 같이 또 햄버거 먹고. 예, 70년부터 74년까지 그 휠러 멍거 그러니까 파트너십이 수익률이 굉장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14년 그러니까 62년부터 청산할 때까지 연평균 수익률이 23.4%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빠졌던 적이 있었어도 연평균이 23.4%니까 대단한 수익률을 냈고 그 청산하면서 이제 재산이 한 5,600만 불 정도로 늘어났던 걸로 그렇게 보이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자는 부자지만 그렇다고 지금처럼 막 세계에서 뭐 이렇게 카운팅할 정도로 그 부자는 아니었을 그렇죠. 거 아니에요. 네. 네. 포브스 400위 안에 들어간 게 90년대 후반이거든요. 예, 찰리 멍거는요.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하고는 상당히 기간적으로 이격이 있네요. 그죠? 네. 근데 워렌 버핏이 찰리 멍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 다른 사람들은 찰리 멍거를 사업가 또는 자선 사업가라고 부르지만 나는 그를 스승이라고 부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찰리 멍거가 없었다면 버크셔 해스웨이가 지금처럼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다 뭐 그런 얘기도 할 정도로 예, 뛰어난 사람입니다. 아닙니다. 오마의 현인이라고 하잖아요. 네. 워런 버핏을 오마의 현인이 찰리 멍거는 나의 스승이라고 하니까 그 격이 어느 정도 격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면 이제 좀 겸손해 보이려고 그랬을 수도 있죠. 이 사람은 겸손한 사람은 아닙니다. 찰리 멍거는요.
아니 워렌 버핏이. 워렌 버핏이. 워렌 버핏은 좀 겸손한 성격이죠. 네. 찰리 먼거는 왜요? 찰리 먼거는 약간 외모도 외모도 보시면 워런 버핏은 어떻게 보면 인자한 할아버지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근데 찰리 먼거는 약간 괴팍하고 그래 젊을 때는 껌 좀 쉽게 생겼어. 그죠 성깔 한 성깔 하면서 굉장히 직설적이고 그렇죠. 좀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 심지어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워런 버핏하고 찰리 먼거가 기업 탐방은 아니고 뭐 계약권이 있어서 뉴욕을 갔는데 같이 이렇게 가다가 얘기를 한 거예요. 얘기하다가 워런 버핏이 한참을 얘기하는데 옆에서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딱 봤더니 찰리 몽거가 사라진 거예요. 왜? 찰리 몽거가 비행기 탈 시간이 돼가지고 워런 버핏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간 거예요. 워런 버핏은 그것도 눈치도 못 채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다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드라마 같은 데서 설정으로 나오는 그런 시트콤이네. 예. 워런 버핏도 문제가 있네. 상대방이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도 좀 알고 그러니까. 다녀야지. 야, 너 참 비행기 탄다고 하지 않았니? 뭐 이렇게. 근데 보통은 이제 같이 걸어가다가 얘기하면 아, 나 비행기 타러 가야 되니까 먼저 갈게 그러고 갈 텐데 찰리 몽거는 그냥 조용히 사라진 거죠. 얼마나 듣기 싫었어. 그러니까 뭐 그리고 그 워렌 버핏 추천사 그러니까 그 찰리 몽거를 소개한 책 찰리 몽거 자네가 오라에 워렌 버핏이 추천사를 쓰는데 그게 또 어떤 말이냐면 대부분의 경우 그의 행동 방식은 독특하다고만 생각한다. 교양 있는 숙녀들이 찰리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하려면 그에 대해서 아주 많은 연구를 한 뒤에나 가능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약간 좀 직설적이고 반면에 이분이 약간 독특하고 직설적인 그런 성격도 가지고 있는 반면에 그 사고 방식이나 아니면 철학 그다음에 삶에 대한 자세 이런 거는 뭐 굉장히 저는 책 읽으면서 좀 감명 받았거든요. 그래요? 예. 어떤 것들인지 그럼 한번 슬슬 좀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일단 그거 하기 전에 성격이 어떤 성격이냐면은 찰리 몽거가 죄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는데요. 예. 근데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탐욕이나 폭식, 태만 같은 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된다고 하고 그리고 가장 안 좋은 죄가 질투라고 얘기를 합니다. 질투. 예. 쾌락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질투라는 감정은 그런 쾌락조차도 없을 정도. 그렇긴 하네. 예, 안 좋은 스스로 그렇기만 한. 관계도 망가지고 자기도 망가지네. 되게 좋은 논리다. 써먹어봐요 정프로. 질투가 얼마나 안 좋은 거냐는 말이야. 주변에 질투하는 사람도 많잖아. 사실은 돈으로 치면은 질거지. 아니 그렇잖아. 이게 어떻게 보면 찰리 몽거가 이 워런 버핏의 동료이자 정치적 지지고 위대한 동업자라고 하고 스승이라고 하지만은 세인은 워런 버핏만 알지 찰리 몽거는 잘 모르잖아요. 하물며 네, 뇌생남인 정영진도 2년 전에 찰리 몽거를 처음 들어봤다니까. 네. 그러면 질투를 만약에 이 찰리 몽거가 질투의 화신이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 못 견디죠. 못 견디지. 돈도 몇 배나 많지. 네. 워런 버핏이.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워런 버핏에 다 가 있지. 네. 자기를 인정해 주는 건 한 사람밖에 없어. 워런 버핏. 그럼 만약에 질투의 화신이었으면 이 동업관계는 깨졌을 거고 어찌 보면 버크셔 해더웨이는 아마 지금의 퍼포먼스를 못 낸 것도 물론이오. 네. 어쩌면 망가졌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질투의 화신이었다면. 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인생에서 나온 그 굉장히 결정체적인 그런 발언이네. 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박병창입니다. 매매 기술이라는 책 제목으로 나왔는데요. 작년에 2020년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시장이 폭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주식을 계속 들고 있었으면은 수익이 났겠죠. 그때 당시에 그러면 매수 신호가 있었냐 없었냐? 매수 신호가 있었습니다. 그 매수 신호가 뭐냐를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방송을 하면서 세세히 설명을 못 드리잖아요.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고 그때 보여줬던 건 거의 대부분 제가 생각하기에는 타이틀만 보여드린 거고요. 실제로 그 왜 그렇게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세세하게 써놨다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이 찰리 몽거가 없었다면 지금처럼 위대한 투자자가 됐을 수 있을 텐데 그래도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워렌 버핏이 담배 꽁초식 투자를 했거든요. 네. 담배 꽁초식 투자는 뭐예요? 그냥 한번 피고 버리는 담배 꽁초 같은 그러니까 뭐 단타? 이 기업의 가치가 계속 성장하는 게 아니고 안전 마진은 있고 저평가돼 있긴 한데 한번 그게 주가가 올라 버리면
다시 팔아야 팔고 되는. 나와야 되는. 그러니까 회사 질은 그다지 좋지 않은 그런 회사에만 투자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회사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시즈캔디라는 회사를 찰리 멍가하고 같이 인수를 하면서 그때부터 훌륭한 회사에 투자하는 방법을 좀 깨우치게 된 거죠. 눈이 확 띄었구나. 예, 예, 눈이 확 튄 겁니다. 그때 시즈캔디는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장부 가치보다 높은 가격을 주고 인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이었습니다. 호크실드콘 백화점 체인은 장부 가치에서 할인된 청산 가치로 맞아요. 매수했음에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 우리는 더 훌륭한 기업에는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는 쪽으로 사고를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그쪽에서 10만 달러만 높게 불렀어도 우린 인수를 거절했을 것입니다. 그때 그 시절 우리는 그 정도로 멍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즈캔디를 인수하고 나서 시즈캔디의 기업 가치가 계속 커지는 걸 확인하면서 그 다른 이런 비슷한 유형의 회사에 투자해야 되겠다. 눈이 확 띄었다. 예, 예, 눈이 확 튄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코카콜라를 88년도에 인수를 하는데 그때 시즈캔디를 인수했던 경험이 없었다면 코카콜라를 지분을 사지 못했을 거다.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근데 참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뭐 30년 가까이 많은 종목을 사보고 팔아봤잖아요. 네. 근데 어떤 종목에 뭐 그게 수익률이 뭐 30%든 300%를 떠나서 그 종목을 성공적으로 엑싯한 다음에 정말로 아 투자가 이런 거구나 라고 느끼는 종목도 있고요. 네. 아이고 다행이다. 네. 아유 큰일 날 뻔했네. 이런 종목도 있어. 같은 50% 수익이 났어. 근데 요거는 아유 정말 다행이다 이런 게 있고, 요거는 아 그런 이런 게 투자네라는 그런 내부적인 축적의 시간, 네. 네? 네. 뭐 그런 거를 주는 게 있는데 이 시즈캔디가 이제 워런 버핏한테는 찰리 멍거와 더불어서 투자할 때 네. 어떤 그런 경험이었다는 거네. 네. 그들한테 시즈캔디를 판 사람은 아유 다행이다 하고 팔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시즈캔디는 이제 메리 시즈라는 씨라는 그렇죠. 사람 할머니가 판 거지. 예, 예. 그 사람이 이제 창업을 해가지고 20년대부터 시작을 했는데 1920년부터 시작했는데 손자 때에 이르러서 손자가 이제 더 이상 사업하지 맞아요. 말고 인생을 좀 즐기고 싶다 그래서 이제 팔려는 사람을 찾고 있었다. 아 할머니가 판 거예요 그러면? 아 할머니 판 게 아니고 손자가. 아 할머니의 손자가. 아까 네. 그러니까 금수저인 손자가 이제 나는 좀 인생을 즐기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야, 물려받은 것조차 귀찮았다 이거구나. 아 그러니까 그 덕분에 그 손자의 손자는 아마. 인생을 즐길 수 없었을는지도 모르지. 그거는 어떻게 됐는지 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정치진 프로께서 감동받으셨던 찰리 멍거의 그 여러 철학들 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뭐. 네. 네. 그 멍거리즘의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은 격자틀 정신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격자틀 정신 모형. 아따, 이거 이름 뭐야 이게? 격자틀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옛날 조선시대 때 창문을 보면 격자무늬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 뭐 테니스채 같은 것도 보면 촘촘하게 이제 격자무늬로 되어 있는데 네. 여러 가지 학문의 정수를 깨달아서 그거를 축적을 하면은 이 우리 뇌가 자동으로 알아서 예, 그 좋은 영향을 준다, 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런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내용이거든요. 아직 뭔지 정확히 저는 와닿지 않습니다. 살짝 알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네. 그 하여튼 촘촘하게 뭐 어떤 지적 체계를 갖추고 그런 거기에 수반한 노력들을 해야지만 네. 남들보다 현명해질 수 있다는 그런 말씀 아니세요? 네. 그 이거를 이제 좀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세속적인 지혜의 각 원칙은 서로 얽혀 있고 진행되면서 서로를 강화한다. 사려 깊은 사람은 각자의 원칙으로부터 중요한 정신적인 모델들과 핵심 아이디어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런 모델들과 아이디어들이 조화로운 이해를 형성한다. 이런 폭넓은 관점을 만들어내는 이가 세속적인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나 금융, 경제가 별개의 지식체계가 아니고 물리학이나 생물학, 사회학, 심리학, 철학, 문학, 수학을 아우르는 보다 큰 지식체계의 한 부분임을 깨닫고 그 각 학문들의 정수를 이제 습득을 하게 되면은 네. 예, 우리 뇌가 자연스럽게 그 격자틀 정신
그러니까 그건 비유로 은유로 한 건데요. 네. 격자틀 모양으로 정신 체계가 갖춰지면서 어떤 사물을 보고 판단할 때 훨씬 더 합리적으로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우리 인간의 뇌 구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게 인지 과학에서 요즘은 아니고 옛날에 인지 과학에서 밝혀진 정신 작동 원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1895년도에 에드워드 손 다이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 이 사람이 어떤 걸 발견을 했냐면은 우리 뇌는 자극을 주면은 그 바람직한 반응을 하게 되고 그 바람직한 반응이 두뇌 뉴런 간에 서로 연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험을 하게 되면은 뉴런들 간에 선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학습을 하게 되면 뉴런들 간의 물리적인 시냅스 연결에 영향을 미치는데 새로운 패턴을 인식하고 또 새로운 정보를 수용함에 따라서 끊임없이 그 연결이 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영어 단어 하나를 외우면 그 연결이 형성이 되고 네. 또 다른 단어를 외우게 되면 다른 패턴으로 연결이 되는데 유사한 단어를 만약에 봤다 그러면 그 만들어진 패턴에 또 그게 연결이 되는 형태로 이게 인공신경망 요즘 AI라고 하는 게 다 그렇죠. 이런 네. 식으로 이런 뇌의 패턴을 가지고 연구를 네네. 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뇌는 그런 식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학문들의 정수들을 정밀하게 공부를 해놓으면은 그게 다른 어떤 현상을 봤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대충 저도 감은 오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물리학이 아주 그 끝까지 연구를 열심히 한 사람은 라면을 끓이는데도 왜 라면 맛이 좀 어설픈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할 때 좀 더 논리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 뭐 이런 거겠죠. 네. 다음 얘기 그냥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격자틀 정신 모형이라고. 아 격자틀 정신 모형입니다. 아 그걸 이제 이렇게 이름 짓나 보죠. 네. 근데 이게 저 멍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게 찰리 멍거가 1994년 4월달에 네. 그 USC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1시간 반 동안 얘기를 하면서 이 격자틀 정신 모형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비즈니스 스쿨 학생들 상대로 이제 강의를 한 건데 비즈니스 스쿨에 필요한 그런 학문들만 전문적으로 습득해서는 안 되고 네. 이런 다양한 학문들의 정수를 계속 습득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좀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격자틀이라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정연하죠. 정연해. 이렇게 보면. 네? 그러니까 촘촘하면서도 정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셀 틈이 별로 없는 그런 구조인데 직장 생활하거나 뭐 투자의 세계에서 만난 분들 중에 굉장히 이 실수를 많이 안 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아주 다양한 체험을 했거나 아주 다양한 책을 통해서 간접 체험을 했거나 네. 아니면 실패를 통해서 뭔가 얻었던 그런 경험들을 아주 정연하게 정리하고 있더라고. 네. 근데 간헐적으로 막 성적이 좋았다가 막 폭망도 했다가 막 이런 친구들은 보면 네. 어딘가 외골수예요. 네. 예를 들면 그 친구의 어떤 그 쭉 그 삶의 궤적을 보면 어느 기간 동안엔 뭐 그냥 이 술에 빠져 살았든지 아니 뭐 이런 경우들도 있고 조금 도발적이기도 하고 뭐 여하튼 정연함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 기간을 쭉 지내오면서 그것들을 자기 인생의 어떤 인생관과 인문학적인 배경 뭐 이런 것들과 함께 섞여놨을 때 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데 뭔가 풍겨져 나오는 그런 것 같고 또 퍼포먼스에서는 큰 실수가 안 나오는 네. 어쩌면은 물론 이제 우리 정치인 프로그램 면전에 있어서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사실 정치인 프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정치인 프로의 얼굴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네. 왜 그때 2시간 동안의 방송을 통해서 그렇게 열광했을까? 그런 게 묻어나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뭔진 잘 네. 언어로 표현하기는 힘들지만 근데 굉장히 예민하게 알아내는 거죠. 대중들은 네.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런 게 투자에 어떻게 연결이 되냐. 네. 별로 대단한 건 아닌 것 같지만 투자를 하다 보면 이런 경험을 좀 할 수도 있습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 네. 그 우리가 병에 이제 물을 이렇게 따르려고 하면은 병목 현상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네.
끝이 좁아질 이제 병이라는 건 끝이 좁아지고 네네. 아래쪽은 넓기 때문에 네. 나올 수 있는 물의 양이 바닥의 면적보다는 위쪽의 면적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걸 이제 병목 현상이라고 하는데 도로도 4차선 도로가 네네. 있다가 한 2차선으로 좁아지면은 굉장히 정체 현상을 많이 겪잖아요. 근데 기업을 투자하다 보면 디보틀레킹이라는 작업을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디보틀레킹. 예, 보틀이 이제 그 병이고 그러니까 D는 이제 그걸 풀어준다라는 네네네. 반대죠. 버틀렉의 예, 반대라 이거지. 예, 버틀렉의 반대죠. 그런 작업을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게 대부분은 장치 산업인데요. 그거는 어떤 현상이냐면은 이 프로세스가 한 4개 정도 프로세스로 있는데 네. 첫 번째 프로세스에서는 생산량이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하면 두 번째 프로세스가 30이라고 어떤 이유 때문에 30이고 네. 그다음에 세 번째 프로세스가 100이다 다시 그러면은 이 단계를 거칠 때 생산 시간당 생산되는 양은 첫 번째 프로세스와 세 번째 프로세스의 100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중간에 30. 중간에 있는 30에 의해서 병목 현상을 겪으면서 거기에 결정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게 시간당 효율성이 뭐 이제 굉장히 작은 거죠. 이 네. 전체에 들어간 투자 규모에 비해서는. 네. 근데 이제 두 번째 공정을 어떤 기술을 통해 가지고 100으로 늘려주면 네. 시간당 생산량이 다시 100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면은 이게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장치산업에서는 굉장히 많이 보고 네. 저희 탐방 같은 걸 가면은 우리 디보틀레킹 작업을 하고 있다. 뭐 어떤 정체된 부분에 그런 비슷한 얘기를 들으면 아, 이 회사는 실적이 좋아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는 회사도 많이 봤고요. 이게 이제 사실은 물리학에서 나오는 이론이잖아요. 네네. 이 병목 현상이라는 거는 네. 그걸 이제 경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사실은 별로 뭐 대단한 아이디어가 아닌 것 같다 이래도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요인들을 가지고 투자할 때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네. 뭐 예를 들면은 경제 사이클 같은 거를 생각을 할 때도 하마의 사이클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게 뭐 어떤 거냐면은 아프리카의 하마가 사는 지역에 그 한 10년마다 아니면 또 12년마다 태양의 흑점 때문에 극심한 가뭄이 한 번씩 옵니다. 10년이나 12년마다 한 번씩. 네. 근데 이제 평상시에는 하마 개체 수가 점진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는데 한 10년 정도 되면은 하마 개체 수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10년 동안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데 아프리카의 어떤 강에 가면은 네. 가운데 지역에는 탄저균이 밑에 깔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뭐 동물의 왕국 이런 데서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10년이나 12년마다 가뭄이 크게 들면은 이 하마들이 강 중심 지역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중심 지역에 있는 바닥에 깔려 있는 탄저균을 어떤 하마가 이렇게 건드리면은 그 탄저균으로 인해서 그 하마 죽고 그 하마의 시체가 이제 강에 퍼져서 예, 퍼져가지고 다른 하마들이 다 죽는 거죠. 그래서 개체 수가 급감을 하게 됩니다. 급감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비가 또 뭐 항상 그 계속 가뭄이 지속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가 오면은 다시 낮아진 개체 수 입장에서는 환경이 너무 좋아진 거죠. 좋아지지. 예, 예. 그래서 이게 경제 사이클도 보면은 이런 하마의 개체 수의 변화하고 비슷하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10년 주기설 뭐 이런 거를 맹신하는 건 아닌데 네. 가장 조심해야 될 때가 사실은 가장 좋을 때거든요. 왜냐하면은 하마의 경우를 예로 들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외부 어떤 외계인이 왔다고 보면은 네. 10년 전에 하마 개체 수가 굉장히 작을 때하고 하마 개체 수가 굉장히 많아진 10년 후 상황을 비교를 해보면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은 하마 개체 수가 10년 뒤에 훨씬 더 많아졌기 때문에 이때가 더 살기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개체 수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데 실상은 하마 개체 수가 굉장히 많은 데다가 좁은 지역에서 하마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하마들 입장에서는 환경은 10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안 좋아진 상황입니다. 근데 경제도 이게 오랫동안 호황이 지속되다 보면 네. 예를 들어서 지금 국면하고 10년 전에 그 금융위기 때 상황을 비교해 보면 네.
그때보다 경제 상황도 좋아졌고 그래서 미국이 금리도 계속 올리고 그러잖아요. 네. 그때보다 경제 상황이 좋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금리 수준도 올라가고 있고 유가 수준도 그때 뭐 금융위기 직후 때보다 많이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부채를 쓰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투자하기에는 점점 안 좋아지는 환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마 개체수가 늘어난 것처럼. 예, 예. 그러니까 그러다가 어떤 트리거가 발생하게 되면 이제 경제가 급격하게 안 좋아질 수 있는. 그래서 뭐 10년 주기다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데서 유사한 아이디어를 얻어서 경제가 굉장히 좋아졌을 때 그럴 때 좀 조심할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서울 집값 같은 경우에는 3, 4년 전에 비해서 두 배 오른 지역도 많거든요. 네네. 그리고 어제 기사인가 오늘 기사에 보니까 20대 청년들의 임대사업자 등록자 수가 10배가 늘어났나?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3, 4년 전에 비해서. 약간 청년들 20대 뭐 청년을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돈이 많이 있지는 않은 그런 나이대잖아요. 아, 무리해서 네, 갭 투자했다는 네, 얘기죠. 그 사람들도 갭 투자를 했다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면은 하마 사이클 같은 거를 좀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격도 바닥에서 한 100% 올랐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뭐 추석 밥상에서 뭐 사람들끼리 부동산 얘기만 하더라. 뭐 그런 기사도 아, 그게 제일 위험한 네, 일면이나 이면에 나오더라고요. 네. 아까 이게 부동산이 빠진다 이런 게 아니고 그런 하마 사이클 같은 거를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아, 지금은 투자를 하기에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시기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이건 뭐 부동산이 고점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뭐 비유를 하자면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20대 임대사업자는 아마 물려받은 집일 가능성도 높아요. 네, 그래서 네, 본인이 샀다기보다. 근데 물려받은 집을 임대사업자 등록은 잘 안 하지. 왜냐하면 그건 여러 채를 했을 가능성이 많고 그게 물려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10배로 늘어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 기간에 있던 저금리를 상징하는 갭 투자가 남녀노소 특별히 젊은 사람들의 어떤 갭 투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 책도 많이 보고 뭐 또 애널리스트들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많이 늘었을 거예요. 찰리 멍거가 예를 들었던 게 그 강연에서 예를 들었던 게 규모의 경제라는 개념입니다. 네. 규모의 경제는 사실 미시경제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공부하지는 않은 사람들도 뭐 신문이나 이런 데 봐서 개념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면은 롯데마트나 뭐 네. 이마트 같은 대형 마켓 체인점하고 그다음에 일반 뭐 동네 구멍가게 예, 구멍가게하고는 물건을 살 때 단가가 예, 매입 규모가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겠죠. 차이가 나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팔을 어디에서 사온다 그러면 한 단에 뭐 그냥 일반 구멍가게에서 살 수 있는 가격이 100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한 70에 사올 수 있는 거죠. 내구력이 생기니까 이제 그런 규모의 경제를 투자를 할 때 자기는 본다 이런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뭐 비즈니스 스쿨 다니는 사람들은 다 미시경제 정도는 볼 수 있겠지만은 투자하는 사람 중에서 뭐 경제학 베이스가 아닌 사람들은 규모의 경제라는 개념을 모른 상태에서 어떤 현상을 보게 되면 그걸 알고 있는 사람보다 좀 판단하기에 느려질 수가 있는 거죠. 불리하겠지. 그리고 정확하게 판단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학문들의 정수들을 뽑아가지고 한 80개에서 90개 정도 자신만의 모델을 구축해서 거기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으면은 투자 판단할 때도 현명하게 할 수 있고 꼭 투자가 아니더라도 일반 생활을 할 때도 훨씬 지혜롭게 살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노력에 의해서 지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네. 얘기한 거군요. 네. 격자 틀 정신 모형. 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뇌과학 요즘 뇌과학이 뜨고 있는 학문인데 네, 네. 뇌과학에 보면 이런 게 있거든요. 심리학하고도 관련돼 있는데 네. 그 대니얼 카너먼이라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2002년도에 네.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인간의 뇌에는 시스템 1이 있고 시스템 2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OS가 두 개라는 거예요? 그렇죠. OS가 두 개라는 거죠. 그 시스템 1은 네. 즉각적인 반응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정영진 프로님한테 공을 던졌다. 그러면 정영진 프로님 생각할 틈도 없이 받죠. 예, 생각할 틈도 없이 이렇게 손으로 예. 받을 생각하면 안 되지. 예. 그러니까 반사적으로 예, 그렇지. 예, 예, 예. 그거는 시스템 1이 관장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시스템 2는 글을 읽거나 어떤 걸 판단하거나 그런 게 시스템 2가 관장을 그렇지. 하는 겁니다. 근데 시스템 1이 관장하는 거는 우리가 진화를 하면서 초기에 형성된 뇌 부분에서 관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1억 년 전에는 쥐하고 같은 조상으로 공유를 하고 있잖아요. 뭐 하고 있다고 보면 그 1억 년 전부터 최근 한 100만 년 전까지 형성된 그게 시스템 1이 관장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어떤 인지를 하는 부분은 최근 그러니까 뭐 50만 년 동안 아니면 100만 년 동안 이게 형성된 정신이라는 거죠. 네네네. 근데 이 두 개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때때로 이중인격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제어가 안 되는 사람은요. 그리고 이런 거를 이제 어떻게 알아내냐면은 뇌전증이라고 알고 있어요. 계시죠? 뇌전증 있어요. 예. 예전에는 간질병이라고 그렇지. 불렀는데 네. 어떤 뇌전증이 굉장히 심한 사람의 뇌를 절단해버리 예, 절단을 해버리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전기 폭풍이기 때문에 뇌에서 폭풍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가만히 뇌전증이 굉장히 심한 사람은 한쪽에서 벌어진 이 전기 폭풍이 뇌 전체로 이렇게 퍼지면서 발작을 해서 죽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심한 경우에는 이 뇌를 중간에 이제 연결을 잘라 놓습니다. 좌뇌하고 우뇌를. 그러면 이제 좌뇌와 우뇌는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다르게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그림을 보여주게 되면은 좌뇌가 보는 것을 관장하는지 우뇌가 보는 것을 관장하는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둘 중에 하나는 보는 것을 관장하고 하나는 다른 뇌는 보는 것을 관장하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웃긴 그림을 딱 보여주면은 웃겠죠. 그러면 이제 다른 뇌한테 물어봅니다. 다른 뇌는 이제 듣는 것을 관장하는 뇌죠. 너 왜 웃었니?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 사람은 자기가 왜 웃었는지를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한쪽 뇌에 아, 그게 두 개가 절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저기 책상이 웃기게 생겨서 내가 웃었다. 아니면 의자를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의자가 이상하게 생겨서 웃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이야기를 지어냅니다. 그래서 사람은 시스템 1과 시스템 2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시스템 1의 본능을 시스템 2인 이 인지하는 그 자아가 네. 제어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제어를 하지 못하면은 살인을 한다든지 뭐 정신병에 걸린다든지 뭐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거울을 아침마다 일어나 가지고 뭐 누구 자기 자신을 보면서 누구 누구야 너는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더 잘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스템 2가 시스템 1한테 계속 이걸 주입을 해주면서 이게 긍정적인 효과를 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식을 만약에 습득했다 자녀들이 그러면 이런 얘기를 들려주면은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거울 보면서 뭐 누구 자기 자신한테 누구 누구야 너는 잘할 수 있어 뭐 이런 걸 하면은 그 전보다는 좀 더 현명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게 실험적으로도 나와 있는 게 예. 어떤 수녀 100명과 100명 그러니까 두 개 집단을 비교를 해봤는데 그 이제 수녀가 되면서 자기 삶에 대해서 지나온 삶에 대해서 글을 적도록 한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 글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봐서 긍정적으로 작성한 수녀 집단 100명과 그 다음에 좀 부정적인 뉘앙스의 글을 쓴 100명을 비교를 해봤더니 긍정적으로 쓴 집단이 한 10년 정도 평균 10년 정도 더 오래 살았다라는 그런 결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이런 지식들을 알게 되면은 꼭 투자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에 있어서 좀 더 현명하게 살 수 있다. 뭐 그런 아, 이건 투자랑 연결된 얘기는 아니었군요. 네, 네. 아, 죄송합니다. 마지막엔 투자로 어떻게 연결하실려나 굉장히 걱정했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모니터를 보면서 넌 오를 수 있어. 이렇게 자꾸 주입을 해줘야 되나 고민을 했었는데 하여튼 삶의 지혜에 이거는 삶의 질을 높이고 삶의 지혜를 좀 더 늘리는 데 도움되는 얘기다. 네. 이게 근데 그 뭔가 관련 책에 나온 건 아니죠?
여기 책에 나옵니까? 이런 내용은 나오지는 않는데요. 네. 이런 비슷한 얘기들을 투자를 할 때는 자기도 모르게 실수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고 네. 투자뿐만 아니라 삶이라는 게 인생이라는 게 아무리 그 뭐 많이 배우고 많이 저 수양을 한 사람도 가끔씩 동물로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네. 그러니까 그럴 때가 삶에서 굉장히 위험한 때인데 그럴 때 스스로를 잘 다독이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어찌 보면 그 인간이 갖춰야 할 중요한 그 생존 스킬 중에 하나인데 화난다고 사장한테 재떨이를 집어 던지면 굉장히 오랫동안 피해가 가잖아요 본인한테도 그런 건데 이제 그런 거를 평소에 뭘 뭐 마음을 수양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간단하게 네. 거울을 보고 A야 너는 내가 B가 얘기하는 건데 너는 굉장히 훌륭한 친구야 잘 될 수 있을 거야라고 하면 그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심리학자들도 행복해지고 싶으시면 거꾸로 자주 웃으라고 하잖아요. 웃을 일 없지만 그냥 얼굴 근육을 웃는 쪽으로 만들면 이 뇌가 바보라서 우리의 뇌는 정말 행복해진다는 그런 것도 어찌 보면 불완전하게 만들어낸 사람을 잘 다독이기 위한 방법이죠. 야, 역시 그 우리 정치진 프로님 나오시니까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벌써 한 시간 지났네. 지금. 아이고 이거 뭐 어떡하죠? 찰리몽거에 찰도 안 나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걱정이 좀 많이 되는데 그래서 또 이거 찰리몽거로 5시간을 해야 되는지. 그냥 그거는 그럼 저희가 2부에서 우리 네. 저 정신이 프로님 얘기를 좀 들어보고 그러죠. 뒤에 얼마나 이어질지 한번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찰리몽거의 한 5권 되는 책. 찰리몽거가 쓴 건 아닙니다. 찰리몽거를 뭐 다뤘던 등등의 책 5권 정도를 짬뽕해서 지금 투자는 책과 함께 읽고 있고요. 2부에서 역시 정채진 프로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